이명웅, 인기가요 비하인드 스토리. 해외 실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명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아니 안 가고 울고 있을게요. 왜 팬들을 울게 했습니까? 소음악 중심을 통해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공개했던 이명웅이 SBS 인기가요도 접수했다. 깔끔한 화이트 수트를 입고 무대에 선 그는 부드러운 음색에 진심을 담아 노래 불렀다. 최근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명웅은 이에 대해 종합음원 차트에서 트로트로는 처음으로 1위를 했다더라. 정말 놀랍고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팝트로트 장르로 이에 대해 이명웅은 트로트면서 발라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전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온 남편이 불러준 느낌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혜 이야기 같은 사람도 있더라라며 실제로 김이나 작가님이 제 내용을 찾아보면서 이명웅이 이야기를 가사로 쓰셨다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뿐 아니라 아이돌이 출연하는 음악 방송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명웅은 현역 가수로 활동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연예인을 보러 가는 기분이다. 설레고 재밌었다라고 말했다. 미스터 트롯 자체가 어르신 분들에게 인기를 끈 프로다 보니 어머님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미화원 어머님들이 업무를 마치고 쉬셔야 하는데 이명 씨 사전 녹화 시간에 구석에 앉아 보고 계시더라. 요즘 녹화가 무관객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객석이 비어서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보시라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두 손을 맞잡고 소녀들처럼 보셨다라고 말했다. 녹화를 마친 이명웅이 무대를 내려오자 무대를 감상한 어머님 팬들이 사랑해요라고 외쳤다. 이에 이명웅이 어머님 팬들께 가서 감사하다며 일일이 손을 잡아 주었다고 덧붙였다. 미스터 트롯 이후 트로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웅은 이 트로트 열풍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 분들도 트로트 가수의 매력을 알 수 있게 된 게 모두 미스터 트롯 덕분이다라고 전하며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하지만 동남아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며 K-트로트로 해외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명웅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제 막 시작하는 가수이다 보니 트로트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부심을 늦게 단계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활동해서 트로트가 특정 연령층만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장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제가 노잼인 건 점잖고 겸손한 이미지를 어필하다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제 팬들 역시 저처럼 조용하고 점잖다. 공연장에서 풍선도 살랑살랑 흔들고 플래카드도 점잖게 흔드신다. 고 밝히기도 했던 이명웅은 2030가요 팬덤을 확보하고 있지만 트로트 가수다. 중장년층 어머니 팬덤이 강하다. 소음악 중심과 인기가요 모두 이명웅이 노래할 때 가사 자막을 다른 가수에 비해 크게 키운 것도 이명웅을 응원하는 중장년 팬들을 위한 배려다. 다양한 무대에 서서 어머님 아버님 팬과 만나온 그는 무명 시절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내려와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손을 잡아 주었을 것이다. 미스터 드로친, 진, 이명웅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며 등장했다.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이 이 곡을 부를 당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던 김성주는 사실 1편 단신 민들레어에서 한번 울었는데 다 경연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라며 근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 또 눈물이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개를 뒤로 젖혔었다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이에 임영웅은 너무 영광이다라고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네티즌 반응 큰 부담 가지고 부르셨지만 정말 이 감성은 독보적이네요 최고이십니다.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인생의 반백도 못 산 총각이 늙은 부부의 애환을 저렇게 불러내는 게 참 대단. 창법은 전형적 트로트. 그 목소리로 부르는 팝송은 더 좋아. 역시 힘 만들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성 목소리 듣기에 너무 좋아요. 쇼맨십이 과하지 않아서 절제되고 겸손한 이미지. 성형한 얼굴이 아니라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 고민이 없어서 성실하게 자라온 앞으로도 성실할 것 같은 이미지. 아픔이 있어서 아픔을 공감할 수 있으리란 이미지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버님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노래 이야기. 트롯이 산티난다는 개념을 한 방에 날려버린 고급진 감성 트롯 창법. 도대체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자꾸 언급돼서 한번 들어갔다가 울고 갑니다. 아니 안 가고 울고 있을게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지만 진짜 마음을 울리시네요. 이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느낌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건다 좋아요. 음악은 좋아했는데 트로트. 장르는 별로 접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임영웅 씨가 부르신 걸로 보시더니 눈물을 흐르는 거 보고 너무 울컥해서 물먹는 척 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발라드 해야 되는데. 한편 TBCHOSUN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임영웅은 JTBC 뭉쳐야 찬다에 출연하며 활약을 이어간다. 가수 임영웅 본명 임영웅 1991년 2월 16일생으로 만으로 실제 나이 28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경기 포천시이며 학력사항은 경복대학교입니다. 키 182cm, 몸무게 67kg이네요.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으로 데뷔 시기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미워요. 소나기라고 하네요. 가족, 혈액형 정보는 없습니다. 임영웅과 영탁이소, 음악 중심에서 환상적 케미의 컬래범 무대를 선사했다. 임영웅과 영탁은 지난 11일 방송된 MBC에서 음악 중심에서 가수 이문세의 옛사랑 스페셜 컬래버 무대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 이날 임영웅과 영탁은 가수 이문세의 옛사랑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커버하며 새로운 감성을 만들었다. 특히 깊은 감정선까지 완벽히 표현해내는 임영웅과 영탁의 섬세한 목소리가 듣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또 이날 임영웅은 자신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열창했다. 임영웅의 아름다운 보이스와 섬세한 감성이 어우러진 사운드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속 음악 중심 첫 출연한 영탁 역시 미스터 트롯을 강타한 지니아 무대를 꾸며보는 이들을 절로 웃게 만들었다. 완벽한 무대 매너와 흥 돋는 간드러진 음색으로 환상의 무대를 만들며 첫 출연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이날 소 음악 중심 제작진은 임영웅과 영탁의 특별 출연에 대기실에 특별 현수막을 선물하는 등 이들을 향한 가요계의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한편,
이명웅과 영탁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바람을 불러일으킨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나란히 진, 과선, 선을 수상하며 각종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